오늘 정책론 하실 차례죠? 정책론에 보시게 되면 그 시험 목차를 한네 가지를 적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파트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문항 정도씩의 이제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역할 중에서 보게 되면 시장의 실패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정책 수단에 대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되겠고, 이 토지 정책에 대한 것도요.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할때 토지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의 외부 효과. 요거를 이제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공공재로서의 이제 그 토지를 갖다가 비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이제 지역지구제고요. 토지 비축제도 있죠. 네, 토지은행제도. 그래서 이제 정책 수단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이거 두 가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지구제가 더 많이 인용이 되죠. 토지은행제도는 작년에 이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부분으로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고요.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정책이 있고요. 분양주택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정책에서는 이제 임대료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주택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이제 법률에 기초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용어 정도는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주택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정도.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조세 관계에서는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전가와 귀착, 그 다음에 이제 용어상으로는요, 양도세의 동결 효과하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되셔야겠고. 기능에 대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게 되니까요. 이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앞에 있는 이제 그 부동산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59페이지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및 개입 수단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페이지 59페이지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필요성에 보시게 되면 자,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역할이란 얘기죠, 기능이.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얘기할 때첫 번째가 어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건데, 이거는 뭐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 뭐 복지성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아니면 뭐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시장에서는 이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득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거 이제 부과하고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 임대 주택을 이제 지어서 공급해 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 이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공공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 이게 시장의 실패라는 거는요. 시장 기구에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을 해 보셨죠. 그게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시장의 실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게 이제 균형이고요.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을 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서로 이렇게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럼 남거나 모자름이 없는 상태가 되죠. 네, 균형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것이고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러면 초과 공급은 이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대신에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얘기고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요. 반대로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고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수요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날 거고, 그렇죠?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괴리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게 이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거죠.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거나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외부효과 보게 되면 부외부효과는 과대생산의 문제가 유발되잖아요. 그리고 정외부효과는 무슨 생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시장 기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 안에서는 조절이 안 되죠. 이 가격을 매개로.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장이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이 실패.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59페이지 있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 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누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이따 배우시게 되는 외부 효과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뒤에 가시면 시장 실패에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이제 자율 조절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게 시장의 실패고요.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안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라든가 정부의 비대칭성 뭐 이런 것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정리해 드릴 때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를 이제 중점을 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지문 정도밖에는 제목 정도밖에는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 정도밖에 없는데 경제학의 원리에서는 공공재를 더 중시해요. 시장 실패 원인으로. 근데 이제 부동산 학이니까 뭐를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외부 효과 문제를.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문제가 한 두 번 나왔으면 얘는 한 여덟 번 정도 인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중시하시는 게 그죠? 답을 맞출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용어상에서 여기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되어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평을 배우셨지만 이 감평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얘 때문에 그런 거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1년에 한 번씩 가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죠. 가격 공시들을 통해가지고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우리는 그 가격 공시를 했다고 해서 그 가격으로 일반적인 거래하는 건 아니죠. 거래할 때 다만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걸 매개로 거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정리하시는 게 공공재하고 뭐하고 예, 외부 효과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쭉 보게 되면 그 시장 실패 원인에서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뭐 이렇게 해놓고 옆에 가면은 외부 효과 문제라고 해서 그죠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따로 빼갖고 그리고 외부 효과 끝나고 나면은 공공재라고 또 나와 있죠. 예, 거기까지만 따로 별도로 설명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제목 수준만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리하실 때 많은 양을 이제 정리하기 힘들고요. 압축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때 그 단원에서 포인트가 되는 애들 위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모의고사 이렇게 보게 되면 혹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를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다섯 개를 그 40개를 다 푼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이게 차라리 한 35번까지 풀고 그렇죠? 그리고 민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게 어차피 60점 이상만 맞으면은 되는 시험이잖아요. 만점에 도전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취약한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트는 버리고 고긴 빼고 나머지 관계에서 한 35개 딱 해서 고긴만 해서 문제 풀어서 24개를 맞는 뭐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거예요. 40개를 다 푸시다 보면은 틀림없이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느리게 가면은 이게 천천히 읽어야지 이게 뜻이 파악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가끔 이게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개론을 풀다가 보니까 4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한 50분 쓰는 거죠. 그러면 민법을 들어갈 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지 않아요? 민법은 한 5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민법을 40분 안에 40문제 풀기는 어렵죠. 지문도 길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두 개에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이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 근데 그렇게 읽어도 점수가 나오는 거는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안 되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셔서 하실 필요 없고 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다 풀어도 되죠. 그거는 어쨌든 이 시험은 요건만 갖추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확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게 또 도움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달로 들어왔잖아요. 오늘 6월 1일이고 그죠? 예, 그럼 이제 남은 게 이제 뭐 얼마 없잖아요. 금방 갈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벌써 작년 11월 달에 얼굴 봤는데 그쵸? 쭉 해서 벌써 여름이잖아요. 여름. 그러니까 오늘 뭐 대전 그 낮에 온도가 한 3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서늘함을 느끼면 시험장 가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이제 집중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원 이제 나가게 되면요, 그 이 안에서 그냥 제목적인 수준 뭐 나올 수 인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 말고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 61페이지 가시면 외부 효과 문제가 있어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 두셔야 되는데 외부 효과 문제에서는요. 얘도 출제를 해요.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의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죠? 네. 자, 거기 보시면 그 외부 효과는 어떤 이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있죠. 이게 어디를 거치지 않고 시장을 거치지 않고 시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 또는 소비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있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라든가 또는 뭐를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경제적 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혜택을 가져다 주면서도 뭐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외부 효과 논리가 아닌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럴 때 외부 효과 관계를 보면요. 거기 보시면은 정외부 효과가 있고요. 뒤에 가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먼저 정리하시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를 이제 외부 불경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의의는 이제 여기서 성립했고요. 여기는 손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는 이제 사적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있었을 때 부의 외부 효과는 이제 이걸 크게 만들어 주죠. 사회적 비용을. 그 얘기는 부의 외부 효과는 얘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뭐 한다?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적 비용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사회적 비용을 얘기를 했을 때 사회적 비용의 구성은요. 이게 사적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비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의 외부 효과는 이걸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외부 비용이라는 거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플러스가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만약에 H라는 이제 시멘트 공장에서요. 이 시멘트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 생산비에 기초해서 시멘트의 판매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생산비가 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판매 가격을 만 원에 결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 10만 톤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은 시멘트를 만 원을 주고 소비하고 있다고 인식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라는 게 배출이 되죠. 그럼 이 오염물질로 인해서 각종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 오염에 대한 부분을 뭐를 해야겠어요? 이걸 정화시켜야겠죠. 그럼 정화시키려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비용이 한 2만 원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요 정화비용 2만 원에 대해서는 요 시멘트 공장의 소유주는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하네요. 인식을 안 하겠죠. 시멘트 공장은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소유 공장에서 제품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은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비용 부담을 누가 떠안는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생산 과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누가 부담해야 될 거예요? 생산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인데 이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시장기구 밖에서 일어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이게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조절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만 원이 아니겠죠. 얼마를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3만 원을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적 비용은 얼마냐면 만 원이잖아요. 근데 사회적 비용은 만 원 플러스 얼마가 돼요? 2만 원.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계속적인 이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는 결국 이 비용 부담을 누구에서 떠안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부의회과 유발되면 무슨 비용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은 일반인들은 이게 어디에가 오염원인 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시장에 개입하겠어요? 정부가. 그래서 오염원을 추적해서 이 공장을 찾았어요. 찾으면 여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하겠죠. 예, 제재함과 동시에 니네가 이 제품 생산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니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할 때 한 2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만 원을 받아가지고는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에 반영을 해야겠죠. 네, 그렇게 반영하는 거를 외부 비용에 내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외부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얘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겠어요? 3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매 가격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외부 비용이 이제 어디에 반영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아, 이렇게 해서 치유하는 거를 우리가 외부 비용의 내부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규제를 통해서. 그럼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요. 이런 변화가 발생하겠죠. 원래는 이제 가격이 만 원이었던 거죠. 시장에 10만 톤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공급 곡선은 사적 비용만 반영한 거예요. 처음에 이 만 원만. 그다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니까 생산비가 증가한 거죠. 그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만 톤 이렇게 줄었다 이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반영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비용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10만이라는 거는 규제 전에 무슨 생산이 된 거야? 과대 생산이고. 규제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도록 유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에서 이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죠. 거기 보시면 62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이 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기구 안에서는 이 과대 생산의 문제가 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하겠어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외부 비용의 내부화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요. 옆에 6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그림 밑에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죠. 해결책에 보시면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이 있고 그 밑에 하면 양가로 이번에 외부 효과의 내부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외부 효과가 이제 시장 거래 가격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인 비용보다 무슨 비용을 더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하고 부의 외부 효과랑 관련 있는 경제 현상 있죠. 아, 그걸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뭐를 하게 되면은요. 규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정의 외부 효과죠.
뭐 복잡한 내용까지는 안 주니까요. 그 정도만 뭐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의의는 이제 조금 아까 설명했고요. 내용을 보면 얘는 이제 사적인 비용하고 무슨 비용이 있을 때요.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무슨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사적 비용이 더 크죠. 그러면 이제 정의의 외국가에서는요, 요 사회적 비용 안에 보게 되면 사적 비용과 무슨 비용이 있을 때 외부 비용이 있을 때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하죠. 사적인 비용의 부담을 인해서 외부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죠? 근데 이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이 되면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게끔 이제 유도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저게 왜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얘기했었죠? 제주도의 이 서귀포시에 가면은 제주도의 이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축구 경기장 부지면 규모가 상당히 넓을 텐데 이거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이거 기부한 거죠. 경기장 부지를. 근데 이거를 기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제주도에서도 예선 경기를 치렀었고요. 지금 제주도에도 프로 축구단이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에도 축구라면 사죽을 못 쓰는 축구 매니아들이 있을 거라고요. 얘가 없었으면은 이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왔다 갔다 했어야 될 거라고요. 이거. 그러면 1년에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교통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얘가 있으니까 굳이 나갈 이유가 없겠죠. 제주도에 국제 경기 열릴 거고 축구 경기 열릴 테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만약에 부담한 비용이 한 3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지를 기부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300억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태까지 이렇게 그 비용을 들여서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교통 비용이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들겠죠. 이게 얘가 존재하는 한 이런 식의 효과를 주는 정의의 효과는 항상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주거나 아니면 명예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월드컵 경기장 가게 되면요, 그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강아무개 경기장 이렇게 붙어 있어요. 팻말이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 축구 경기장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배려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정의의 효과가 나올 때는요, 부동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거 지역 인근에 뭐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 조성이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휴일 같을 때 어디 공원으로 가서 이제 외출해서 이제 구경을 해야 될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럼 가치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제 정의의 효과가 발생하면 대부분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죠. 수요가 늘어나겠죠.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의의 효과랑 관련 있는 경제 현상을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외부 효과 문제가 나왔을 때요. 해결책 있죠. 해결책 중에 하나는요, 정부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 직접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를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비용에 대한 뭐 내부화 규제를 통해서, 그죠? 외부 비용을 내부화해서 생산비에 이제 가산시키는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일명 코지의 정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코지의 정리는요, 주로 어디랑 결부되어 있는 거냐면 부의 외부 효과랑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의혹과의 문제를요,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일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뭐를 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재산권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주면 시장 안에서 자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아, 지난번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배상이 있죠. 그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을 텐데 그때 만약에 이게 75dB 정도면요. 비행기 소음 정도. 그러니까 집회 시위 소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시끄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1시간 정도 이상 지속이 되면 예, 피해를 보는 쪽에다가 시간당 한 30만 원 배상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수험생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 환자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에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 시간당 얼마라고 가정하면요. 30만 원 이렇게 주면 둘 사이에서 이거 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파티를 해야 되는데 좀 시끄러울 것 같다.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소음이 발생할 것 같으면 시간당 30이니까 얼마 주면 돼요? 60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되죠. 자, 60만 원 콜. 그래서 얘가 콜 하면은 2시간 떠들면 되고 거부하면은 딴 데 가서 파티하면 되고 이러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의회권이랑 관련된 거고요. 대신에 정의회권이랑 관련된 거는 어떤 논리가 있냐면 만약에 주거지역 인근에 그 생태공원 등이 조성이 되면 인근 주거지역의 주민들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변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얻는 소득이 아니니까 일종의 불로소득이란 얘기죠. 그거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환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알프레드 마셜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논리가 좀 틀리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합병 이런 것도 있어요. 합병 문제는 지난번에 뭐를 예를 들어 드렸냐면 연탄공장 인근에 세탁소가 있으면 세탁소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연탄 가루 날리고 그러니까. 그죠? 그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연탄공장 사장하고 세탁소 여주인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기 집안 일이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기업하고 피해를 보는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거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공공재라고 또 돼 있어요. 자, 공공재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의 성격을 갖는 재화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하는 관점인데 아, 이 공공재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요. 얘는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갖고 있죠.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충족을 했었을 때가 우리가 이제 순수 공공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왜 도로도 있고 공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로나 공원을 이용할 때요. 사용료나 아니면 입장료를 주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충족을 하면 순수 공공재라고 그래요. 그죠? 두 가지 다 충족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얘네가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비경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 재와 달리 공공재는 일단 시장에 공급이 되면 무슨 소비가 가능해요?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슨 성격이 있어요? 비배제성. 그래서 이제 시장을 통해 가지고요. 뭐를 조사를 하면 소비의 선호 있죠.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낮은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생산하면은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의 선호를 낮게 가져간다는 건 뭐냐면요.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소비의 선호가 낮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이죠.
예, 이거 어느 게 공공재라고 그랬어요? 이거. 응?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어느 게 공공재라고 그랬어요? 응? 아, 이게 다, 이게 다죠, 다. 다가 공공재죠, 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 채널 보고 있는데 옆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지금 MBC 트는데 당신이 MBC 보고 있으면 되겠어? 딴 데로 채널 돌리라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예전에 보면은 지금도 물론 이제 부과는 해요. TV 수신료 아시죠? 옛날에 이거 동네마다 받으러 했던 사람이 있던 거 아시죠? 이거 제대로 낸 사람들이 별로 없죠. 이걸 조사하죠. 물어보죠. TV 자주 보십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 뭐 TV 뭐 그건 장식용이지 뭐 하루에 한 번 트나 마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려는 거죠. 뭐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만 국한되는 줄 알고 우리 집은 KBS가 안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채널도 그쪽은 돌아가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낮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비의 선호도가 비용 부담 때문에 그죠. 그리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임승차자 그죠. 그럼 왜 무임승차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를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나 터미널에서 TV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당신 수신료 냈나 안 냈냐 이거 따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소비의 선호도가 시장에서는 적게 나타나요. 그 시장 기구를 통해 생산하면은 항상 무슨 생산?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또 공급이 되면 사람들이 다 공동 소비해야 해요.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도 현저하게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공공재라고 해도 공급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경기 남부 쪽에 이 강력 사건들이 많이 나왔었다고요. 살인 사건. 근데 이제 경기도 쪽에서 보게 되면 경찰청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경찰청 하나 만들고 산하 경찰서 만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 안산 어디선가 또 연쇄살인 뭐 이런 거 터지는 바람에 그때 급작스럽게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하나 만들었다고요. 북부하고 남부로 그래서 갈린 거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만드니까 컨테너 박스 조립해가지고 경찰청사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막 그랬다고요. 어쨌든 얘도 공급하는데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공공재가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얘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공공재가 공급이 되면은요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주는 게 아니고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원전을 건설해야겠죠. 그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을 받으니까 다수는 좀 편리할 수 있지 몰라도 원전이 공급되는 지역이 있죠. 건설한 지역의 주민들은 정서적인 불안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재가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유발한다고 묶어서 외부 효과 유발한다 그래.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는 뭐를 유발한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거기에 참고 있는 거는 뭐 읽고 참고하셔도 돼요. 참고로 학개론에서 일단은 등대는 출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개론에서는 항상 부동산에 관련된 상품만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정부의 이제 시장 개입 수단 방법이라고 돼 있죠. 65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예, 그거는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 시장 개입 방법을 보면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는요. 정부가 어디에 참여해서요. 시장에 들어와서 수요자 및 이 공급자에 대한 역할이 있죠. 네, 이거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보시게 되면 공공토지를 이제 비축하기 위해서 공공토지 비축을 우리가 이제 토지 비축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토지은행제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들어오죠. 공영개발은 우리가 이제 토지 수용 방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투자 사업을 또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인 공통점이 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죠. 답이 뭐냐. 다섯 개 지문 중에서 공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하는 게 있죠. 간접 개입은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거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경제적 동기를 조정해 주는 거. 그러면 이 경제적 동기라는 게 결국 이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보시게 되면 각종 부담금이 있죠. 이거를 이제 부과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담금에 보게 되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한 재건축 초과익 환수 제도 있죠. 이번에 강남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그죠? 재건축 초과익 환수에 따른 이 부담금을 부과했죠. 가구당 1억 한 3,500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재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원래보다 시세가 한 1억 2억씩 지금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 떨어진 이유가 이게 조정이 되는 거죠. 뭐가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이윤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로 이 돈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하고 각종 뭐가 있어요? 세금.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그쵸? 이제 종부세도 이제 보유세 중에 일환이잖아요.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금융제도에 대한 개선이죠. 그래서 무슨 비율과 대부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비율 이런 애들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개입에 해당이 된다. 예,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이거 저기 지난주까지 오후에 우리 기출 해보셨잖아요. 기출 보시면 이거 문제 간단하게 주죠. 각종 부담금 제도는 직접 개입이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또 어느 행가는 개발 부담금 제도는 직접 개입이다. 그렇게 틀리게 주잖아요. 어렵게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만 구별할 수 있어도 제목만 구별할 수 있어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토지용 규제를 하는 거죠. 토지용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는요.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을 할 때 사회에서 봤을 때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을 규제하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지역지구제 시행하는 거, 건축 규제하는 거, 또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용도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모든 국토공간을 종별로 이용을 다 지정해놨잖아요. 우리가 주거지역을 가더라도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죠. 그죠. 2종이 있고.
이정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거예요? 에? 이정 전용 주거지역.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 이정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거라고요.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일반은 일종은 저층, 이종은 중층, 삼종은 고층. 뭐 이런 식으로 주거의 형태라든가 용도나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용을 유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에 대한 침입은 뭘 하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65페이지에 가면 시장 개입 수단에서 이제 토지용 규제, 직접 개입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간접 개입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는 해 두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에 가면 토지 정책이라고 돼 있어요. 자, 토지 정책에 가면요. 우리 교재에는 지역 지구제가 나와 있죠. 아, 이 토지 정책에서는요. 토지 시장 자체가 무슨 시장이냐면요. 얘가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리고 이 토지라는 자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 외부효과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얘를 뭘 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공공재로서의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수단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뭐겠어요? 그게 지역지구제. 예,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죠. 그 제대로 보면 그게 토지은행 제도죠. 그러니까 토지 정책 수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지역지구제하고 토지 비축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는 그 근거를 두고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토지 정책 수단이고요. 토지 정책 수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역 지구제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지구제를 보시게 되면 목적이 있고요. 67페이지 상단에 가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또는 방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내가 이해하면 아,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목적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뭐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뭘 하기 위한 감소하기 위한 방법이 이 지역지구제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라는 것은요 또 토지 이용에 따른 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시행할 수 있고요. 원래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게 토지용 규제의 한 방편이죠. 예, 그래서 원래 이 토지용 규제라는 것은요, 그 해당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의 침입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둔 방법이고요. 또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무슨 문제가 조정이 안 될 때, 외부 효과의 문제가 조정이 안 될 때 정부가 흔히 채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이 토지용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표적인 수단이 뭐다? 그게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내용 및 효과에서 단기 효과라는 것도 있고 장기 효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요즘은 이쪽에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통해서요 단기하고 장기를 물어본 건 예전에 10회 이전에. 그 이후로는 출제된 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뭐를 물어보냐면 공법상에서 나오는 용어 있죠. 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용도 지역과 지구는 이거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복해서 지정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 있죠? 예, 네, 이거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할 수 있다고요. 요즘 이제 학개론에 이렇게 지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종 전형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네, 그 정도 또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단기, 장기에 대한 부분을 잘 인용을 안 해줘요.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프 그려갖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단기하고 장기하고.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험상에서는 인용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출 이렇게 풀어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근래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심지어 뭐 이런 것도 내잖아요. 우리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뭐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구분하는데 도시지역은 주상, 공, 농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얘가 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처럼 지문조서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공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정도. 이제 저런 거를 공법에서 물어볼 만한 난이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학개론에서. 그렇죠? 그게 왜 물어보냐면 1차만 공부하는 분이 있고 동차 같이 하는 분이 있잖아요. 동차를 같이 하는 분들은 전 문제가 쉽죠. 근데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렵죠. 2차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정리하는 거는요. 지역 지구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아, 이 문제점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 뭐라고 되냐면 형평성에 대한 보완,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정책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부동산학 이론상에서 보게 되면요. 아, 뭐가 있냐면 독점 문제라고 있어요. 이건 아마 모의고사 등에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실전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독점 문제는. 독점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독점이 있다. 사후적 독점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얘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사전적 독점이. 얘가 무슨 이윤을 유발하니까 초과 이윤을. 얘는 무슨 이윤? 정상 이윤만. 그렇죠?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독점 문제 설명이 될 때. 그래요. 6월이 돼도 뭐 표정이 신선하면 뭐 참 뭐 여전하시죠. 그냥 이게 또 뭐 하시면 되죠. 자, 여기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주거지역이 있어요. 근데 주거지역 주변에 이렇게 주물공장 뭐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경기 북부에 어느 마을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던 거예요.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 주물공장 뭐 금연공장 이런 공장들이 쭉 들어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간 거예요. 취재를 갔더니 이 동네만 하늘이 뿌옇게 돼 있고요. 뒤덮여 있고 마을 그 입구서부터 악취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면서 이제 그 악취가 이제 나왔겠죠. 그럼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성 두통 뭐 이런 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 하겠어요? 이 집 팔고 이사할 생각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집을 어디 손보고 싶어도 엄두도 안 날 거 아니에요. 이거 손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럼 점점 주거가 어떻게 돼요? 노화되고 불량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 이전시켜야겠죠. 그게 주거 환경이 이제 보전이 될 테니까. 근데 얘네를 갖다가 이전시킨다는 계획이 있죠. 이거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현재는 이게 주거지역의 가치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사전에 싼 가격으로 이 주택을 매입했다가 이전 계획이 발표가 땅 되는 순간에는 가치가 뛸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근데 나중에 이게 발표가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이 주택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슨 이윤? 정상 이윤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왜 이게 발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효율적 시장 배우셨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죠. 근데 대신에 미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 문제는 뭐가?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 그때 그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렇죠? 자,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는 이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요. 그렇죠? 또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이 경직성 문제라는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두 가지 들은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토지용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그게 개발권 양도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용 규제에 따른 이제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형평성에 대한 보완으로 개발권 양도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역지구제 경직성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계획단위 개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단위 개발 그래서 이제 개발권 양도제 이런 거 이제 설명한 거죠. 여기는 요 계획단위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요. 필지 위주의 규제 있잖아요. 예, 그거에서 벗어나서 단지 전체를 안에 큰 틀에서 묶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안에 세부적인 거는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경직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필지 단위까지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규제하면은 너무 경직스럽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난번에 뭐 갖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저기 서울에 가면은 명동이라는 동네 있죠. 예. 거기가 이게 필지 단위로 개발시킨대요. 그러니까 명동이 필지 단위로 개발이 된 이유는 거기가 옛날부터 이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주로 이렇게 필지 단위로 규제를 이게 다 개발을 시킨다고요. 걔네가 이렇게 필지 단위로 이 필지에 대한 길이를 갖다 길게 해서 이렇게 개발을 시키는 이유는 일본에 가게 되면 왜 몇백 명씩 이어가는 뭐 음식점이나 점포가 많죠. 예, 그런데 걔네가 주로 이 도제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제 방식은 장인 밑에 들어가서 10년, 20년 그 밑에서 일을 배워서 그걸 습득을 해서 이제 독립하거나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전면은 이 점포고 이면이 숙소라고요. 그러니까 점포하고 숙소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규제하면 너무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고 이 전체적인 것만 규제하겠다는 게 그게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죠.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시험상에서 가끔 활용해요.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질문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거. 얘는 의의가 뭐냐면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는 공공의 비용 부담이 있죠. 이거를 최소화하고요.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해결하도록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개발권 양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또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만약에 또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개발권 양도제의 원래 취지는 역사적인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럼 마켓에서 틀리겠어요. 네? 개발권 양도제는 원래 역사적인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한 제도다. 맞는 내용이라고요. 보존하고 이제 개발 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 우리나라 저희 남쪽에 내려가면 경주라는 도시 있죠.
경주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죠. 천년 된 도시니까. 거기는 개발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죠. 앞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가구의 일부가 이제 파손됐죠. 그럼 복원해야 되잖아요. 복원도 집주인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그게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기와장 하나를 놓더라도 그냥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런 거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상부의 공간의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당연히 뭐를 보겠어요? 손해.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뭐를? 이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있는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게 금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손해에 대해서 뭐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네, 개발권을 발급해 줘요. 손해본 만큼. 그러면 이 개발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개발지역에 가서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예, 직접 가지고 가서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발권의 양만큼. 예,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발권을 그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이쪽에 있는 개발업자에게 이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개발지역 내에서는 이게 토지 가격이 비싼데 여기는 총량이 규제가 돼 있어요. 뭐 5층 이상은 건설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공간을 활용해야지만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규제에 묶여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개발할 수 있을 때는 이걸 사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들여서 자기들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얻는 이익의 일부로 이 사람들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디를 통해서 문제 시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방법이에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의 무슨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문제는 어디서 해결하도록?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은 정부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포인트 되는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예,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하면요. 지난번에 여쭤본 거죠. 아, 요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는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예? 개발 지역에서는 규제 상한선을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예? 아, 빨리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들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점이라고요. 이게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난개발이라든가 과밀개발 있죠. 네, 이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이게 개발 지역이요. 개발할 여지가 있을 때 이게 또 실효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 개발이 다 끝났으면 이게 수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을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배우셨죠? 에? 뭐가 경합이 됐을 때 개발과 보전이 있잖아요. 경합이 발생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제도를 통해서 개발이 난지 보전이 난지를 평가하는 제도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시험상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저 거기까지. 에. 개발익 환수하고 토지 이거는 참고해도 되고요. 앞 페이지로 조금 넘어가시면 65페이지 있죠. 65페이지 가면은 토지은행제도라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요거 두 번째예요. 공공재로서의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수단이 토지은행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고개 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